지정을 재볼게요. 아, 이제 진짜 체중이 70kg대로 가니까 확실히 몸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쌍둥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뒤뚱뒤뚱거리고 좀 몸이 많이 무겁고 잘 때도 허리도 엄청 허근해서 힘들더라고요. 잘 때도 일자로 못 자고 옆으로 누워서 자다 보니까 허리도 많이 뻐근하고 좀 아프더라고요. 조금씩 허리 돌리기도 하고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애 최초로 70kg대로 가니까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임신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임신 전에 몸무게보다 7kg 정도 올라간 상태예요. 아, 그리고 이번 주에 난사 촬영으로 가거든요. 보통 단태아 임신한 분들은 거의 28주에서 30주에 만삭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쌍둥이 엄마들은 23주, 4주 정도에 많이 찐다고 말씀하셔서 이번 주 23주에서 24주 되는 일요일에 셀프 만삭 촬영을 찍기로 했어요. 드레스도 대여를 해줘가지고 좀 예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삭 촬영하는 셀프 스튜디오에 왔거든요. 집 앞에 있어가지고 가깝기도 하고 후기가 좋아서 왔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시간은 2시간 촬영이고 드레스도 저렇게 대여를 해주거든요. 오늘 화이트랑 블랙 컨셉으로 입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셀프로 찍을 수 있어요. 여기 소품별로 이렇게 꽃도 있어요. 첫 번째 컨셉은 이렇게 블랙 드레스를 입고 찍었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드레스는 올림머리가 좀 어울리더라고요. 첫 번째 컨셉 찍었고 두 번째 컨셉은 화이트 드레스 한번 입어볼게요. 두 번째 컨셉은 이 화이트 드레스를 입었어요. 탑으로 입으면 좀 어깨 라인이 이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컨셉도 찍었어요. 세 번째 컨셉은 제가 준비해온 화이트 원피스 찍어볼게요. 요거 이 원피스랑 면사포를 머리에 쓰고 찍을 거예요. 세 번째 컨셉 찍어볼게요. 드디어 셀프 만삭 촬영을 끝났습니다. 가동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2시간에 22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 확실히 드레스가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만삭 촬영을 셀프로 했는데 완전 강추예요, 강추. 배고프니까 집에 가서 짐 좀 놔두고 저녁을 좀 먹어야겠어요. 촬영하고 갈비살 먹으러 왔어요. 은근히 촬영하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추억의 도시락. 오, 맛있겠다. 이거를 흔들어. 쉐이키. 드려야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